안녕하세요. 청주 매주입니다. 여기 후쿠시아 꽃이 활짝 펴서 제가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동영상을 다시 찍었습니다. 후쿠시아가 제가 네 종을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폈어요. 지금 색상이 아주 제 본연의 색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다 전해드리지는 못해요. 조금 전에 제트기가 지나가서 제가 잠시 화면을 껐었습니다. 여기 후쿠시아가 이 아이가 한 3일 정도 피어 있으면 이 꼬다리채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. 이 아이를 제가 올해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꽃이 피고 어떻게 지고 이 모습을 제가 다 몰라요. 근데 지금 비 온다고 저쪽에 넣는 동안에 이렇게 폈다가 시들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송이채 이렇게 마르지 않고 떨어지는데 또 마르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. 지금 이 나무가 많이 폈어요. 이렇게 많이 폈고 또 대부분 이 비슷비슷하게 제가 이 꽃을 샀던 것 같아요. 다양하게 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, 모양이.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있는 품종 4개밖에 안 돼서 그네 품종을 샀는데 지금 이 아이는 요렇게 그래도 속에 꽃잎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근데 요 아이가 새로 오늘 폈습니다. 오늘 새로 피워준 아이인데 이 아이는 꽃잎이 이렇게 팡팡 드레스 같은 느낌? 먼저 보여주었던 애도 걔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는 더하네요. 더하게 지금 오늘 첫 송이 핀 아이예요, 이 아이가.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두 송이가 폈는데 한 송이가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.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리나 보다. 이렇게 활짝 폈어요. 근데 색깔이 약간 남색 보라로 펴가지고 자주보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 화면에는 완전히 꽃분홍으로 보이네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아이는 이런 색상이에요. 키도 이 아이가 최고 크고요. 제가 토피어리식으로 키운다고 했잖아요. 지금 수영을 그렇게 잡아가는 중인데 완전 꽃 색상이 틀려요. 겉에 꽃받침으로 되어 있는 아이는 흰색이고, 안에 꽃으로 피는 아이는 남색 보라로 저렇게 펴요. 그래가지고 또이 아이도 자주 보라로 변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. 두 송이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변화 과정을 아실 수 있겠죠? 많이 지금 폈어요. 이 아이가, 먼저 한번 폈다가 지더니, 또 이렇게 꽃을 많이 맺어가지고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꽃이 이 아이는 좀 길쭉길쭉한 그런 스타일이에요. 아직 속잎이 활짝 벌어지지는 않았어요. 속꽃잎이. 그리고 또 꽃술도 이렇게 다양합니다. 요 아이하고 저 아이하고 수정을 시킨다면 씨가 맺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얘들이 씨방이 안 붙어 있고 그냥 떨어지네요. 예, 요쪽에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이가 씨방인지 아닌지 제가 구분을 못하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 벌레 있나 봐요. 이렇게 보면 벌레 똥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. 시크스름하게 저 밑에. 네, 입도 이렇게 갉아먹었고, 이 아이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. 지금 이 아이도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. 이쪽 한 아이를 잘라서 버리자니 아까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, 야, 이 아이도 한번 치목을 한번 해볼까?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 요 밑에서 치목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제가 영상을 치목하는 방법 먼저 한번 올렸습니다. 그 방법으로 할 거니까
이 후쿠시아 취목하는 방법은 보여드리지 않고 취목 다 해놓고 나서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자랑할 일이 있어요. 천일홍이 이렇게 화분에서 피고 있습니다. 이 아이가 저는 애 키운 불가래인 줄 알고 엄청 애지중지 했는데 이 아이가 천일홍이네요. 그리고 여기 황화민들레가 또 이렇게 피고 있어요. 이 황화민들레는 줄기로 뻗어나가네요. 지피식물 마냥 땅을 이렇게 줄기가 나와서 기어가면서 거기서 뿌리를 받고 사는 것 같아요. 이 황화민들레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여기 씨를 받아서 여기 떨어뜨렸거든요. 이 아이들, 나는 이 아이들이 이 황화민들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저땡 잡았어요. 이 아이 한 포기 안 형님한테 갔다가 뜯어왔는데, 보셔요. 여기 땅으로 여기 기어서 가고 있죠? 그렇게 되면서 뿌리를 받고 번지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화분에 꽉 차고 있어요. 이쪽에도 뿌리 박네요. 여기 뿌리 보이시죠? 이렇게 뿌리가 박네요. 그래서 이렇게 황화민들레도 제가 보여드렸고, 또한 가지는 후쿠시아 삽목한 거 도둑 맞았었잖아요. 그 도둑 맞은 것 중에 꽃봉오리가 나온 아이들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여기 꽃이 폈어요. 보세요. 이렇게 키가 5cm 정도밖에 안 되는 여기에서 꽃봉오리가 맺어가지고 이렇게 폈습니다. 또 여기도 꽃봉오리 맺으네 여기 있고요. 얘도 이 흰색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붉은 톤의 아이도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삽목한 아이들이 남아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잘 건강하게 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, 또 저희들 후쿠시아 꽃핀 거다 보여드렸어요. 다음에 이 삽목한 아이들 더 건강하게 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.